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서 특별한 분을 만나러 달려왔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승록 노원구청장입니다. 우리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님 만나러 제가 달려왔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1년 전에 저희가 여기 그 선거 유세 취재 때문에 왔었어요. 네. 그때 정말 그 목이 터져라 마이크 잡고 선거 유세 하던 네. 구청장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더 얼굴 많이 타셨네요. 아유, 탈 수밖에 없죠. 예, 열심히 돌아다니시느라고. 예. 아유. 뭐 엊그저께 통계를 내보니까 네. 뭐 한 2만 7천 킬로 뛰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 뭐 우리 저 참모진에서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33번 왕복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다녔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뛰긴 뛰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로 뛰는, 네. 직접 현장을 그래서, 다니는. 그래서 얼굴이 탔어요. 아, 네. 저도 얼굴이 좀 탔어요. 원래 까맣긴 한데 아. 저는 현장을 좀 많이 취재 다녀가지고 네. 얼굴이 탔습니다. 아, 오늘 뭔가 잘 통할 것 같은 네.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주로 국회에서 많이 취재를 하다가 네. 오늘은 특별하게 노원구로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노원구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다 이런 네.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 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네. 아이고 뭐 우리 오마이뉴스 우리,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려한 자연환경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서울의 좀 변방, 변두리로 이렇게 자리 잡다가 이제 서서히 서울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노원구에서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인터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이사 오실 것 같아요. 네, 1년 이제 됐어요. 네. 소회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뭐 인구가 뭐 서울시 3위이기도 하고 네. 또 어르신 인구도 많고 장애인 인구도 많고 복지 대상 인구도 많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과 돌봄을 해야 될 대상들은 많은데 또 뭐 구 살림은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에 또 맨 꼴찌니까요. 없는 살림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봐야 되니까 네. 다양하게 하여튼 그 뭐 유형별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대책을 내놓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또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제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수요 네. 그런 욕구를 좀 부응하기 위해서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또 자연 환경을 좀 좀 이렇게 이용하기 쉽게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눈꽃 들새 없이 달려온 1년이어서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다 보니까.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쉴 새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게 되는데 네. 그럼 저희가 구정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먼저 요즘 뭐 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의 경제 문제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노원구 하면은 배드타운이다 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잠은 노원구에서 자더라도 네. 출퇴근은 좀 멀리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예전부터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신경 쓰고 계십니까? 실제로 배드타운이에요. 이게 원래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 신도시로 이렇게 아파트를 거의 80%가 아파트니까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잠은 자고 말씀대로 네네. 직장은 이제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 중구,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비근한 해로 이제 우리 노원구민들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면 네. 그러니까
4호선을 타고 나가거든요. 노원역이나 상계역에서 타고 나가면 중간에 이제 동대문에서 갈아탄단 말이에요. 동대문까지 가는 한 열정거장이 좀 조금 넘을 텐데 네. 그 사이에 내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오. 노원에서 도봉구, 네. 그 다음에 강북구, 그 다음에 성북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로 지나서 동대문 가서 갈아탈 때까지 네. 아침 정말 출퇴근 러시아오 시간에 보면 단 한 사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까지 가야 네. 이제 2호선,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와르르 내리고 네. 그 다음에 동대문 운동장 가서 또 와르르 내리고 2호선 갈아타고 네. 2호선 타가지고 이제 강남이나 시내로 막 흩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다 아파트만 있고 집이 있고 산업시설이 없는 거죠. 실제로 네.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이 강북구 지역에. 예를 들면 구로 같은 데는 디지털 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강북구나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로 와보면 이렇다 할 산업단지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주택 아니면 그나마 백화점, 그 다음에 뭐 대형 마트 네, 이런 네. 정도만 대표적인 시설이고 그 사이에 공원들 이렇게 강북권이 지금 다 그 개발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고 노원구는 특히나 뭐 아파트가 80%고 나머지는 다 공원들이고 산업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상업시설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시설은 롯데백화점입니다. 거기서 이마트 선거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마트 예. 그 다음에 롯데마트 그 다음에 무슨 병원 백병원 을지병원 네네. 원자력병원 어. 이게 그나마 노원구에서는 유명한 시설들이 여기에 산업시설이 있나요? 경제활동을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잠은 여기서 자고 직장은 시내로 나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배드타운지죠. 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맞아요. 젊은 아빠들이 힘들어해요. 엄마하고 아이들은 살기 정말 좋아요. 노원이. 왜냐하면 출퇴근할 이유가 없고 네. 교육 때문에 여기 교육 특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좋아요. 여기가. 네. 수락산도 있고 보람산도 있고 그 영축산, 초안산 산이 4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 뭐 중랑천, 당연천, 묵동천, 우이천, 배산, 임수, 천이 4개예요. 살기 좋은 곳이죠. 네. 산이 4개에 하천이 4개. 그래서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엄마라든가 아이들, 특히 어르신들은 살기가 정말 좋은데 아빠가 이 아파들은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되니까 저기 매일 그것도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되는데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지옥철이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나가면 동부간선도로는 새벽 6시부터 막히죠. 네. 이러니까 뭐 거의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저도 아빠라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아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그러면 우리 내에서 일자리를 좀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좀 만들자라는 게 이제 진작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네. 그럼 뭐 일자리라는 게 새로 뭐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이게 그러면 아파트를 다 밀어내고 무슨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무슨 산업단지를 유치해 와야 될 텐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마침 이게 노원구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땅이 있어요. 땅이 좀 큰 땅들이 좀 있어요. 예. 가까운 뭐 다른 중랑이나 도봉구도 외곽이긴 한데 우리처럼 땅이 있지는 않아요. 오. 노원구는 기회 땅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요. 기회 땅. 그 노원구청 뒤에 있는 이제 지금 4호선 지하철 기지로 쓰고 있는 차량 기지. 어, 예. 차량 기지도 있고 자동차 도봉 면허 시험장.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네. 예. 이게 두 개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걸 이제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7만 5천 평의 땅이 생겨요. 7만 5천 평 땅. 굉장히 큰 땅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7만 5천 평 땅이면은 완전히 황금의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네. 시설을 좀 유치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노원구 많은 주민들의 열망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 노원의 미래가 걸려있는 땅이어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6년 후면은 이제 그 이 땅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예. 시설을 들어오게 할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지금 의견을 수렴 중인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아. 이 차량기지가 지하철 공사 땅이니까
서울시당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키를 쥐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외곽으로 옮기면 여기를 바이오 메디칼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앞으로 미래 시대는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이 우리 미래의 유망한 산업인데 네. 그중에 바이오 산업이 이 세 사업 중에 가장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나요. 반도체가 1조 원의 매출을 증액했을 때 일자리가 1,000개가 생긴대요. 네. 근데 바이오는 1조 매출을 올리면 5,000개 일자리가 생긴대요.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센터를 여기다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네. 세계 최대 종합병원을 좀 짓고 이 병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이 좀 운영을 하게 하자. 이게 최근의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오고 스위스의 얀센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제약회사도 들어와서 세계 최대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자.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관련해서 노원구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기니까 네. 훨씬 더 이제 자족적인 도시로 가능하게 되고 저희가 어찌됐든 목표는 약 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8만 개면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바이오 쪽은 확실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차량기지 건너편에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아레나 K-POP 전용 네. 아레나 공연장이 지어져요. 내년에 예. 착공을 하거든요.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 지어지면 음악 산업, 음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랄까 그런 회사들이 창동으로 많이 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창동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우리 상계동 이쪽 이 땅이 차량기지 땅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도 넘어오게 되면 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또 젊은 사람들이 음악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시의 활력이 굉장히 생기고 주변의 상권이 발달하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파생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금 되면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요. 그런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예. 아빠들이 행복한 그런 노원구가 될 것 같아요. 아빠까지도 행복한. 아빠까지도 행복한 네. 그런 노원구. 네. 그러니까 이 베드타운이라는 그 수식어를 떼어내고 네. 자족도시. 노원. 네. 아빠도 행복한 네. 노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속 네.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지금 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는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고 서울시도 참여하고 네. 여러 군데 들어오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네. 조만간에 아마 TF팀이 만들어져서 그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는 그 강북구에서 옥탑방에서 생활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 노원구에 와서 좀 아, 이렇게 출퇴근이 힘든 곳이구나 네. 느끼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오십시오, 시장님. 네, 제가 초청합니다. 오실 거예요, 제가 초청해서. 네. 네. 자, 뭐 이렇게 경제 얘기, 희망 섞인 청사진 좀 들어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구청장님 뒤에 보면 힐링 노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힐링 노원, 힐링 도시 노원 이런 문구가 저도 아까 구청에 들어오면서 네. 눈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네. 노원이면 정말 힐링이 되나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나요? 예.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베드타운이에요. 지금 현재는 베드타운이에요. 우리가 자족 도시를 꿈꾸고 있지만 네. 그거는 5, 6년 후에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은 출퇴근에 지친 아빠들은 저녁에 또는 주말에 뭘 할 거냐? 아. 예. 이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거냐? 잠자야죠.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을 네. 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노원구는 보니까 주말에 어디 가서 놀 만한 데가 없어요. 가족끼리 가서 놀 만한 산이나 데. 이런 데가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하고 불암산하고 불암산 수락사 정상까지 어떻게 가니까 못 가잖아요. 예. 그 언저리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필요합니다. 아, 좋죠. 그래서 지금 겨우 둘레길 정도 만들어서 좀 걷는 정도 네. 아니면 하천길을 요즘 뭐 청계천처럼 하천 당연천이나 중랑천을 만들어놔서 네. 걷는 거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주말에 아빠들이 엄마와 애를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장소여서 주말과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곳곳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구상이고요. 네, 그래서 만들고 있으면 한 네 가지 정도 구상을 해서 네네. 하고 있는데 수락산 쪽에 제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자연 휴양림 통나무집을 만들어서 1박 2일 쉴 수 있는 될 수 있는 오, 가족들이 가서 묵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거의 캠핑 수준의 휴양림을 하나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휴양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지금 이미 터도 물색해놨고 네. 또 국가 산림청하고도 다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것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암산 쪽에 가면 저희가 그 야트막한 산 일대를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발을 했는데 나비정원 나비정원. 네. 나비정원을 유리온실 속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나비를 사시사철 겨울에도 나비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정말 나비를. 좋아합니다. 예. 정말. 예. 그래서 그 나비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그 시설 중심에 이제 보람산에 뭐 철쭉동산도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뭐 산림치유센터라고 해가지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센터도 만들고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어놨고 일종의 힐링타운을 보람산에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하나 만들었거나 올해까지 하면 완성이 돼요. 아. 예. 그러면 주말에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서너 시간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이 경춘선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맞아요. 이제 기차가 안 다니죠. 그 길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정말 배려해 줘가지고 거기를 경춘선 숲길로 탈바꿈 시켰어요. 그게 올해 완성됐어요. 경의선 숲길처럼 있죠. 경의선 숲길처럼. 오. 우리는 6.6km. 네. 예, 그 6km의 산책길이 철로를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공릉동에 있는데요. 가보고 싶네요. 예.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변화무쌍하고 네. 전혀 지루하지 않고 지금 저녁마다 보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고 곳곳에 카페도 많이 생겼고 예. 예. 그래서 그 길을 특색 있게 지루하지 않게 곳곳에 가다가 갤러리도 만들고 뭐 인공폭포도 만들고 야. 쉼터도 만들고 아유. 장미터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랑 끝에 가면 네. 옛날에 그 역사로 쓰던 화랑대 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아 간이역 네 간이역이 있어요. 경의선에는 없는데 네. 경춘선에는 있어요. 그 역이 있고 거기에 기차들이 몇 개 있어요. 옛날 다니던 예.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서 다니던 기차도 들어와 있고 체코란 나라에서 다니던 전차도 들어와 있고 네. 고종 황제가 타던 황실 열차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수원과 여주를 오고 가던 수여선 다니던 기차도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사진 찍으러도 많이 와요 거기에 근데 거기를 이제 좀 제가 올 겨울에 불빛 정원을 조성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밤에 그 역사에서 불빛 정원을 보면서 지금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에 겨울에 불빛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그 화랑대 역사를 불빛 정원을 만들면 저녁에 놀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월계동에 가면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그 산 주변을 어르신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순환 산책로를 나무 데크길을 쭉 이어가지고 한 4km 정도의 길을 만들어서 숲길을 조성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한 4군데 정도 우리 주민들이 주말과 저녁에 놀 수 있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평상시에 도시 곳곳에 꽃을 좀 많이 심고 네. 정원을 새롭게 가꾸고 우리는 방치된 공원을 새롭게 재단장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그런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얻고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걸 하려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예.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소한 기쁨을 주자. 이게 힐링 노원의 정신입니다. 아, 말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데 네. 아니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랬네요. 굉장히 좋은 데 많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오면 한번 제가 투어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아니 투어 정말 투어하면은 예. 아 이게 노원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거기다가 가고 싶어요. 축제도 예, 예. 제가 축제도 중요해요. 축제? 축제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중랑천의 장미 축제 때문에 중랑구가 유명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랑구 주민들을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잖아요. 저도 축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등축제. 우리는 등축제. 봄에는 청계천에 가면 등축제를 매년 11월에 등했잖아요.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당현천 쪽의 등축제장이 훨씬 길고 훨씬 넓어요. 그래서 훨씬 발전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네. 제가 올해 열흘간 했는데 한 30만 명이 다녀갔어요. 30만 명. 예. 한 구에서 한 축제치고는 엄청나게 다녀간 거죠. 아유. 등축제를 보미하고 가을에는 탈축제를 해요. 탈축제. 저희 노원이 탈이 옛날에 여기가 노원이 되기 전에는 경기도 양주군이었어요. 양주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양주 그때 탈 그 놀이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탈축제를 하는데 탈이란 게 이제 탈을 쓰고 일상에서 일을 탈하자. 그때는 마음껏 놀자. 왜?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예. 마음껏. 그 탈축제가 지금 저희가 벌써 6회째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탈축제를 훨씬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집단 군무와 함께 탈을 쓰고 추고.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팀도 데려올 거고, 세계에서도 올 거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그것도 힐링 도시 노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농구에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었고 이렇게 네. 힐링적인 요소가 있었나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실 거예요. 예. 근데 오시면 알게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서 벗어나서 야외에서 예, 진짜 한번 돌아보면서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 예, 그리고 정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럼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구청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거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니까요. 다른 분들 솔직히 만나면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는데 구청장님은 그냥 술술 나오시네요. 아니 왜냐면 매일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요. 매일 하는 일이 가서 네. 현장 가서 구상하고 또 잘 되는데 보러 다니고 네. 벤치마킹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노원의 곳곳에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 네. 성격이 좀 성격 같아요.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이. 강박이. 네.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래요. 아, 건강은 챙기십시오. 챙겨야죠. 예. 네. 힐링 노원에 와서 제가 감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 노원구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어르신이 저희가 한 8만 명 정도 살아요. 예. 전체 인구 중에 14%입니다. 어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20%가 넘어갔대 초고령 사회라고 보는데 네. 이 속도로 가면 한 2022년도에는 우리 노원도 초고령 사회가 돼요.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00세 이상 된 어르신이 48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00세 어르신들 모셔놓고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잘하셨네요. 48분이 다 나오지는 못하셨고 아. 몸이 안 좋으신 6분 나오셨더라고요. 아하.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하시는 어르신들은 뭐 복지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렇죠. 프로그램 당구장, 탁구장, 체육시설도 만들어 달라. 네. 우리 최근에 어르신 중에 80대 축구단이 창단됐어요. 노원구에. 축구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80대. 네, 80대 축구단. 원래 70대 축구단까지 있었는데 네. 최근에 80대 축구단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노원구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만나면 일자리 달라. 그렇죠. 65세만 돼도 요즘은 팔팔하고 아유, 정정하셔서 예, 예.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일자리 달라. 네, 나는 뭐 난 일하고 보험이나 싶고. 뭐 필요 없다. 난 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일할 거 내놔라. 그러기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거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이 계세요. 혼자서만 집에 계시고 흔히 얘기하는 은둔년 외톨이. 그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 찾아가야죠.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뭐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치매 이제 어르신 센터에서 우리가 보호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수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정책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도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너무나 다양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쭉 만나보는데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 여가시설, 내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음악교실이라든가 뭐 장기 바둑 둘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사랑방 카페 같은 그런 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기왕에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네. 앞으로 네 개 정도 더 만들 거예요. 지역 구석구석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있으면 못 오세요. 예. 노원구가 엄청 큽니다. 노원구 한쪽 끝에서 한쪽까지 차로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어,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와요? 예. 제가 권역별로 6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시설을. 어른 시설도 6개, 청소년 시설도 6개, 네. 그다음 보건소도 6개. 그래야만 그나마 접근성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청춘 카페. 네. 실버 카페가 아니라 청춘 카페. 그거 6개 만들고. 아. 그런 어르신들, 건강한 어르신들 와서 좀 노시라고 하고. 네. 경로당, 제가 지금 경로당 요즘 돌고 있어요. 노원구의 경로당 246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오늘 239번째 경로당을 돌고 왔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100일 걸립니다. 가면 어르신들 전부 다, 에어컨 해달라, 고배해달라. 하신 말씀 많죠. 예. 다 들어야 되잖아요.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 챙겨야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청춘 카페 만들어야죠. 또 혼자 있는 어르신들 제일 위험합니다. 맞아요. 가장 자살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 우울증. 네. 그런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90명의 생활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이분들 한 명당 30명 어르신들을 돌봐라. 매주 한 번씩 찾아가라. 네. 아니면 전화라도 해라. 안부전화라도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90명의 생활관리사가 1인당 30명씩 하니까 2,300명 어르신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2,300명 어르신들이 가장 자살 위험이 높아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보호를 했는데, 최근 2, 3년 동안 2,300명 어르신 중에 자살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건 뭐냐? 예. 관심. 맞아요. 애정인 거예요. 찾아가니까. 말벗이 되드리고. 어쩔 때는 반찬도 누가 연결시켜주고 네. 외롭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1년에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노원구가 1년에 126명이 자살을 하거든요. 네. 1년 동안.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자살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 어르신들은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 있으신 분들 자살을 하는 야, 이런 거는 뭐 다른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뭐 지자체나 이런 데 다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뭐 관심과 뭐 애정. 다 똑같은 부분들.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맞춤형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일자리 센터로 만들어졌대요. 어르신 일자리 센터를 저희가 노원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는. 왜냐하면 개인이 알아보려고 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구청이 중간에서 알아봐주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식당에서도 흔쾌히 받아줘요.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보증해주고, 네. 어르신, 우리 노원구 어르신 써주세요. 특히나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경비원이 4,000명이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다 경비원 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한테, 회장님, 이왕 경비원 쓰는 거 노원구 어르신들 써주십시오. 그러면 4,000명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일자리 센터. 아이디어네요. 네, 예. 이걸 지금 최근에 제가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뭐 어르신들 살기 좋은 네. 뭐 노원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만큼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고 꼼꼼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노원구 관련된 뭐 소식을 좀 찾아보면서 사진 한 장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네, 네. 그 아이 휴센터에서 네, 네. 활짝 웃고 계셨어요. 정말 활짝 웃으셨던데. 네. 예. 그 사업도 그건 이제 어르신 사업은 아니고 이제 아이들 저출산 극복 네.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센터도 저희 노원이 처음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이 아이유 센터도 이제 저희 노원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애들을 낳으면 0세에서 5세 어린이집에까지 보낼 때만 해도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갔다 오면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봐주거든요. 네. 우리 아이를.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직장을 많이 그만둬요. 그렇더라고요. 왜?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네. 1학년에는 1시나 2시 학교에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7시까지 봐줬는데 엄마가 퇴근하는 7시까지 이 아이는 혼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면 학원을 돌리든가 땡땡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직장을 많이 그만둬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생기고. 네, 경력 단절이 생기죠. 사회적으로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엄마 눈이, 엄마가 보기엔 아직도 애기잖아요, 애기. 아, 그렇죠. 애기잖아요. 네, 뭘 알겠어요. 네, 1학년 때 3학년 아이들을 그러면 계속 케어를 해줘야 엄마가 되죠. 엄마가 돌아오는 저녁 8시까지 돌봐주자. 아. 우리 구가. 그래서 아. 어떻게 돌봐줄까? 뭐 구청에 데려오나? 그거 안 되잖아요. 네. 다행히 우리 노원군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냈어요, 우리가. 노원구에서 전세로 집을 사지는 않고. 전세로 빌려서? 전세로 한 3억 정도 돼요. 네. 3억으로 전세를 우리가 전세를 내요. 그럼 그 1층을 리모델링을 해요. 애들이 와서 엄마가 올 때까지 놀 수 있게. 공부나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냥 보호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네. 그리고 가끔 간식만 먹여줘요. 그리고 집처럼 아파트니까 그 모든 시설을 집처럼 편안하게 꾸며놨어요. 애들이 편하게 소파에서 누울 수도 있고 네. 벽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 책 보기도 하고 그런 또래 아이들끼리 한 30명을 저희가 케어를 해줘요. 이게 아이유 센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총 40개를 만들 거예요.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5호점인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1,000명의 아이들을 네. 돌보면 1,000명은 저희 마을에서 돌보고 1,000명은 학교에서 돌보겠다 하더라고요. 2,000명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은 거의 다 저희가 케어가 돼요. 그게 아이유 센터의 정신이고 예. 그게 노원에서 시작을 했죠. 아파트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모범 사례로 소문이 나면서 정부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보고 이게 모범 사례로 해 가지고 이거 이제 그때 저출산 고령 이거 대책 발표할 때 상징적으로 네. 이 아이유 센터에 오셔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오시게 그런 된 또 겁니다. 사연이 있었군요. 네, 네. 예, 정말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니, 중요한 건 엄마들이 돌아올 여기서,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맞아요. 돌봐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20개월 정도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아직 몇 년 남았지만 좀 걱정이 처음부터 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 보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갔을 그러니까요. 때는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네.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아이휴 센터가 정말 전국적으로 퍼져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퍼지고 있어요. 아 이게 일단 서울시에서 크게 이 정책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네. 자치구에 돈을 주고 있어요. 해라고. 근데 우리 노원구 가장 해라. 많이 가져가죠. 네. 왜? 우리 이미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자치구 구청장님들 죄송한데 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네. 아, 쭉 들어보니까 뭐 노원구에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들으면 어떡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나요? 네. 그 노원구 뭐 제가 지금 구청 여의도 이제 국회 출입하니까 거기 네. 있다가 차를 몰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4시 좀 전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대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게 이제 노원구의 가장 약점이죠.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 가장 멀잖아요 일단. 네, 멀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알고 이제 여기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88년도에 네, 네. 이게 지금 30년 됐거든요.
30년에 여기다 이제 변두리에다가 시내에다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외곽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세게 많이 지어놓고 네네. 출퇴근을 하라. 그래놓고 교통을 워낙 완전히 뭐 크게 큰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 지하철 4호선 연결해주고 네. 그 사이에도 7호선도 생기고 있고. 뭐 1호선 뭐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6호선 지나가고 하긴 했는데 뭐 아까도 얘기해서 아침에 뭐 미어 터지죠.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죠. 출근하는 사람들도 지하철 힘들고 그렇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아침부터 6시부터 막히고 네. 그러면 도로도 그렇지 지하철도 그러지 네. 이게 얼마나 그니까 힘들어요. 혹시 구에서 뭐 그 헬기나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박원 시장하고 이제 계속 서울시 이야기를 해서 일단 경전철이라도 좀 놓자. 그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에 그렇죠. 경전철을 놓자 그래서 동북선 경전철이 올해 착공을 해요. 다행히. 아, 올해 착공하나요? 올해 10월 달에 착공해요. 그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노선이 상계역에서 예. 은행사거리 그다음에 하계역 그다음에 월계역 네. 북서울 꿈의숲 미아역 고려대역 경동시장역 마장동 오. 축산시장역 왕십리 예. 왕십리까지가요? 아, 그러면 가요. 좋네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지하철 사각지대를 정식 뭐 큰 지하철은 아니지만 경전철. 네. 지금 우이동하고 신설동이 경전철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신림선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건설하고 있는 동북선이 세 번째로 이제 착공을 하면 이쪽이 조금 지하철로 네.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GTX라고 네, GTX. 광역 예, 네. 광역 급행 철도 우리 그 저기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 GTX가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의정부로 내려와서 창동, 광운대역, 광운대역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청량리를 거쳐서 삼성역으로 내려가요. 강남까지 가요. 강남까지 가요. 예. 그다음에 수원까지 가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운대역에서 삼성역 강남까지 46분 걸리거든요. 네. 지하철로 하면 지하철로 타면 지하철 타고 갈아타면 근데 GTX 타면 8분이면 가요. 8분이요? 이제 강남 10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광운대역에서 타면 네. 그 다음에 수원까지는 지금 1시간 40분 걸려요. 근데 GTX 타면 30분이면 가요. 광운대역에서 수원까지. 야 혁명이네요. 혁명이죠. 교통명. 혁명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GTX가 내년 2021년 말에 착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교통망이 좀 그렇게 촘촘하게 하고 예. 동부간선도로가 막히니까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하면 확장공사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또 지금 현재 국가하고 서울시가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가지고 지하 깊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저기 군자동 거기까지 막힘 없이 아니면 저기 한강 밑으로 해가지고 네. 강남 쪽까지 연결 시키는 그걸 지금 구상 중이고 국토부에서 지금 심사 중이에요. 아, 뭐 들어보니까 그 대안들이 다 마련이 돼 있네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 거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가 시내에서는 멀지만요 공항 가기는 또 빠릅니다. 공항이요? 공항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 타고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가요. 그래요? 외곽순환도로가 여기 밖에 있거든요, 바로. 또 그런 장점은 있네요. 장점이 있죠. 예, 외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가 창동 차량기지 아까 세계 최대 병원을 지으면 또 창동 아레나 K-POP 공연장이 들어서면 네. 왜 경쟁력이 있냐면 인천공항에서 1시간이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외곽순환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상계동이고 바로 들어오면 네. 창동이에요. 공연하러 오기 편하고 그러니까 보는 외국, 사람도 편하고 아니 공연 보는 사람들 그 한류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공항버스 타고 1시간이면 이거 온다니까요. 우리 바쁜 방탄소년단 BTS도 편하고 당연히 편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겠네요. 예. 공항 가기는 굉장히 좋아요. 좀 몰랐네요. 그렇게 연결 이렇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시내가 지금 그렇지 관통하니까 멀지 외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지금. 네. 야,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아니, 오면서 왜 이렇게 막히지? 좀 짜증도 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진다면 네. 이 교통 대책도 뭐 노원구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획기적으로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
농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서울시, 뭐 국토부, 이 서울시 포함해서 중앙정부랑 계속 소통해야 되는데 네. 소통 좀 잘 되고 있나요? 아유 그럼요. 뭐. 박원순 시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서울시 의원을 했잖아요. 아 맞아. 서울시 의원을 했으니까 네. 그때 당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아. 많이 이렇게 농구로 저희가 유치도 했죠. 네. 아, 서울시 의원들이 예산 철만 되면 서로 자기 구로 예산 가져가려고 전쟁입니다, 전쟁. 아, 그래요? 어쨌든 멱살잡이도 해요, 막. 멱살잡이. 자기 예산 깎았다고 막.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도 소통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예산 루트를 알고 있는 거 제가. 어디서 예산의 나오는지. 길을, 예산의 길을 알고 예. 있고 요령을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속대발로 어디를 누르면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도 국회의원이 또 세 분이나 계세요. 네. 국회의원들도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다 좋으시죠. 네, 우원식 국회의원이 네. 또 삼선이고 원내대표 출신이죠. 네. 그 다음에 고용진 국회의원, 아, 예. 현재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대표 단 계시죠. 네. 또 김성환. 아, 국회의원 전 구청장 네, 전 구청장이면서 또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아, 예, 그렇죠. 아니 김성환 의원님이야말로 구청장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어떻게 끌어오는가를 다 누구보다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네. 본인이 이제 국회로 가셨으니 국가 예산을 다울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시는 거고. 예. 우원식 의원도 삼선이니까 굉장히 제법 그럼요 원내대표도 하시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했고 그렇죠. 또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도 예산을 많이 땡겨다 주고 네. 고용진 의원도 그러고 그럼 저는 서울시 의원 하면서 요령이 있으니까 우리 또 서울시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있어요 다른 구는 네 명인데 또 우리 여섯 분들이 또 각각 자각각 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가지고 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쭉 좀 모아가지고 와서 네. 모아가지고 해보면 제법 우리 노원구에 상당한 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아, 우리 구청장님이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돼 있다 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 자신 없으면 일을 못 벌이죠. 말씀하시는. 아니 돈 없이 무슨 일을 해요. 예. 돈을 확보할 자신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더 아. 키워보기도 하고. 야, 이 노원구가 이 저력이 대단해요. 이게 진짜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알 수 있고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도 네. 충분히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네. 단식까지 해가지고 쟁취해낸 건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혜택은 전부 다 주민들이 가져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고 현장을 다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새고 네. 이 결국 이 노력의 결과는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편익이. 그걸 누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곳 주민들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거죠. 예. 구청장님의 철학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아, 오늘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아,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생각이 들고 노원구에 진짜 와볼 거 생각이 네. 드는데 아,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그 시의원일 때 다니시는 것과 구청장 돼서 다니시는 것 좀 다를 텐데 완전 처음이 다르죠. 아,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네. 일하라고 할까요? 뭐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일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뭡니까? 현장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우리 공무원들한테 서류로 보고받을 때는 별로 아이디어가 안 나요. 안 떠올라요. 예. 근데 이제 보고받고 이제 같이 현장을 가봐요. 그러면 현장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아까 이제 그 100세 어르신들 처음으로 이제 네, 생일잔치 해주는 예. 것도 경로당 가서 그때 100세 어르신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100세 어르신이 만났는데 그것도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 100세 어르신이 계시더라고 경로당에. 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그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한테 생일잔치를 해드리더라고요. 100세 생일잔치를. 네. 그걸 보고 아 이걸 왜 어르신 경로당에서만 하냐. 우리 이건 자랑스러운 일인데 100세까지 사셨으니 축하해 드리죠. 축하를 전 국민들이 해줘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백세 생일 잔치를 노원구청 2층 강당에서 크게 했어요. 네. 한 경로당 회장님들 246명 다 초청하고 노원구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 다 불렀습니다. 정치인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구에 여러 가지 직능 단체라든가 동네 일 하시는 분들 단체장에도 다 불렀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축하해 줘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경사다. 네. 그게 이제 현장에 가서 떠올라서 백세 어르신 그 생일 잔치를 처음으로 해줬던. 아. 근데 어르신들이 그 가족들이 같이 왔거든요.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국회의원부터 구청장까지 큰절하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복 입어봤거든요. 한복 입고 또 이렇게 두루마기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글 막 낭독하고 막 국회의원님들이 차례로 와서 술 이렇게 드리고 큰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이런 호강을 처음 이제 누려보셨다 하더라고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하는데 제일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네. 거기 경로당 안 가셨으면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예. 그냥 제가 여기 구청장실에서 보고만 받았으면 올해 5월달 어버이날을 어떻게 할까요?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것만 보고 받아가지고는 그런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죠.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셔야겠네요. 죽으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제가 보니까 아직도 다녀야 될 때가 많은 게 네. 학교도 가봐야 될 거고 학교 초등학교부터 또 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노원구는 모든 게 많으니까 학교가 100개예요. 100개. 학교가 100개.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또 유치원도 가봐요. 유치원도 70개. 또 어린이집도 가봐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못 가겠어요. 어린이집 몇 개냐면 460개예요. 그걸 나 어떻게 가요? 아니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뭐 제가 보약을 좀 많이 드세요? 아닙니다. 체력은 저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예. 요즘은 굉장히 많이 딸리죠. 아침 열심히 먹는 거. 아침 열심히 먹는 거. 네, 아침은 꼬박꼬박 어떤 이들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힘든데 그래서. 아예 드셔야죠. 밥심으로 내가. 아 그럼요. 예, 밥심으로. 예. 그다음에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 아주 한두 달에 한 번 네. 우리 공무원 직원 산악회가 있어요. 아. 산악회하고 같이 한 번씩 설악산도 가고 네. 큰 산들 이렇게 가서 좀 한 번씩 한 6-7시간 산을 걷고 오면 네. 한 달은 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뭐 여름철이라서 지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폭염 이 날씨에 어떻게 또 돌아다니실지 고민하셔야겠어요. 장마도 또 예, 장마도 걱정이고 그런데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많이 응원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노원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네.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보고 있는 뭐 주변 가족들을 콕콕 찌를 수도 있어요. 노원구로 이사 가자. 저도 한번 제 안사람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아니 정말 좋은 것도 많고요. 네. 제가 최근에 또 주민들, 구민들 전체 보험도 하나씩 드려드렸어요. 보험 55만 보험이요? 명을 전부 다. 어떤 보험이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네. 뭐 집에 불이 나거나, 오. 물에 잠기거나, 예. 강도 피해를 당하거나, 그래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저희 구에서 1,000,000원씩 보장해주는 예. 구민 안심보험이라고 네. 그 55만 명을 제가 다 드려놨어요. 보통 이제 자전거 보험은 많이 우리는 한 6, 7년 전부터 자전거 보험을 들었어요. 네. 자전거 타다가 좀 다치면은 보험을 해주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걸 넘어서서 전체 구민들이 어떤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구가 나서서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민 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로 이사 오시면 네. 그냥 그런 사고 나가면 1,000,000원까지 네.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안 되겠지만 1,000,000원까지 보장해 주는 야, 그런 도시입니다. 노원구가 그냥 한 가족 같네요. 네. 주민들과 함께 네.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 저희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제가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또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네.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또 네. 함께 다니면서 네. 인터뷰도 하고 꼭 오세요. 또 구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이런 걸 저희가 또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때가 너무 많고 네. 정말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간 우리 노원구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분발할 거고요.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구민들의 열망 그리고 구를 더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소망을 많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그렇지 최대한 힘 닿는 대로 우리 노원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품격 있고 또 노원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드는 그런 노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뭐 자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구민 여러분 그때그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노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만 걷는 노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